아바이 스토리. 아바이 마을은 본래 사람이 살지 않던 곳이었으나 한국 전쟁 시 일사후퇴 때 남하하는 국군을 따라 내려왔다가 고향에 가지 못한 피난민들이 정착하여 만든 동네로 세월이 지나면서 함경도 외의 사람들도 마을에 많이 터를 잡았지만 아직까지는 주민의 60% 정도가 함경도 출신 내지는 2세들이라고 합니다. 1963년 청호동으로 바뀌었으며 청호라는 명칭은 청호호에서 온 것입니다. 피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까닭으로 함경도 사투리 아바이를 사용하여 아바이 마을이라고 한답니다. 아바이 복화 마을은 실향의 그리움과 삶의 희망을 작가적 상상력으로 표현한 골목입니다. 한국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온 이북 실향민이 절절한 그리움이 한 분의 시와 사실적인 그림, 다양한 오브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걷지도 못하고 나의 연인을 알아보지도 못하네. 아무것도 그리워할 것이 없다네. 아무것도 보고픈 것이 없다네. 슬픕니다. 자, 우리 게스트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부네요. 여기는 속초 고속터미널 앞에 있는 숙소인데요. 깔끔하고 평이 좋아서 예약을 했고요. 자, 오늘 아침을 먹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떡, 호박떡, 김장하고 쑥 감자떡, 감자만두, 찹쌀통전 어제 먹어봐야 되는. 아바이 마을로 갑니다. 우와! 바다 보입니다. 바다 보입니다. 나는 바다가 더 멋지. 자, 우리도 정리해 볼까요? 추억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좋은 식당을 찾겠습니다. 와, 백반집 그림 어때요? 그림이 깔끔하네요. 상차림이 뭔데? 멀리서 보니까 너무 멋지네. 우산봐요. 나무 보세요. 감이 뚝뚝뚝 떨어졌다. 청호동 마실채 2호. 아바이 마을, 그렇죠. 이 X를 왜 잡는 거예요? 당일 지금. 오. 어? 짬뽕에 미친 남자. 짜지 않고 비지 않는 부산 장아찌 강고동은 8마리에 40개 드리고요. 속초 앞바다에서 가잡아 발독한 싱싱한 속초 지방 오징어도 6마리에 40개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게 손질되어 있는 장마장이 고맙습니다. 생선 다듬는다 말이가. 고양이 너 잘 만나. 너무 귀엽다. 거기로 숨어버리면 어떡해.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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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꿍. 엄청 고양이 엄청 커. 빨간 수.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며칠 아니 몇 달을 기약으로 시작된 피난살이 고향 땅 다시 밟을 희망이 있어 거친 바다의 삶을 내린 함경도
아바이들 모래땅 한 평짜리 잔치집도 배고픈 사람도 견뎌낼 수 있다는데 청호동 아바이 정말 너무 싫어. 빨간 지붕이 이색적이네요. 아바이 벽화 마을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숙차. 갯배 타는데 이쪽으로 가고. 영검정 하신 말씀 같아요. 시랑면의 아픔이 있는 곳이네요. 속초 살길 아바이 마을길 4길입니다. 그리움이 깊다 보면 그리움이 길을 만들 수 있겠지. 눈 뜨면 그대 없는 빈방, 눈 감으면 그대 곁에 있는 나, 그대와 나 사이엔 그렇게 세월이 있었네. 와야 집이 꼭 그날이 와야 집이 아마 이 그날이 올까. 이 영감탱이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네. 마누라 술상 내오시게. 우리나라 오징어 속에는 소주집이 들 안 잡고 우리들의 삶이 보편적인 안주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40회가 넘도록 오징어 배를 가르는 기르는 사람들의 불안이 아닌지 그 청호동이라는 떠드는 산 높이 시장당한 어부들과 만나 심포 바람들이 우여세를 벗는 그 납작한 몸뚱이 속에 심추는 그날을 떠올리고 홍콩대 왕국이 더워진 대표머리를 생각할 수 있는지 눈물이 오징어 배를 가르며 원산나 천진의 아침 햇살이 피를 쩍거리며 치오르는 것이 집에 없는 날 오징어를 찾아야 되겠네. 자, 스토리를 조금 읽어주세요. 가이드 스토리 읽어주세요.
청호동. 여기는 청호동 시랑민 마을입니다. 이바이 아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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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 이렇게 한다 아이가. 아바이 여기도 벽화 마을이다.